말고
USB가 있구만. 아,
노래라고 부르자.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람
자, 박수가 필요합니다. 잠깐 계세요. 야, 죄송합니다. 너무나 행사를 늦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3시부터 시작하는데 먼저 인사를 받으세요. 자, 저는 이 행사를 주최한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우리 25년 됐습니다. 한국 아리랑연수단 11년 됐습니다. 회장 이준상입니다. 나이는 70세입니다. 만은 69.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 사진이야. 꼬치가 보이지. 아, 그만이야.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계 200개국 79억 인류 여러분.
저는 아침 저녁으로 동서남북 7시 9억 인류 평화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제가 1999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올해 25년 됐고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3만 5천 명 드렸습니다. 3만 5천 명. 자, 오늘 행사예요. 와주신 제주도에서 오셨어. 근데 보니까 외국에서 많이 오셨어. 보니까 오늘 제주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도, 원주, 전국 세계에서 오셨어. 너무나 아무튼 세계에서 외국에서 많이 오시는데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 인사동, 이야 여기 인사동은요, 예, 송혜 선생님께서 국민 오빠 송혜 선생님께서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오늘 행사의 대회장님을 모셔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우리 한국의 국태민 항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건강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윤신 대회장님 나오세요. 여러분 죄송하고 고맙고 반갑습니다. 오늘 보름이라는 것은 우리 대명절 중에서 제일 으뜸가는 보름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동윤리관이 살아 숨쉬고 홍익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날은 보름을 기해서 모든 음향이 맞춰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죄송한 것은요, 예, 간격폭탄 임원들이 더 많습니다. 예,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차단에 부끄러운 내용입니다만은 저 요리 밖으로 저 내려가십시오. 왜 그러세요, 그때는.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하고자 노력하고 생각한 사람에게 그 기회를 줍니다. 예중아래 천재는 노력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노력한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즐기는 사람은 미친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가 고르지 못한 관계로 박자가 안 맞아갖고 사회에 보는 임원부터가 문제의 제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과거의 문명은 우리 선조들이 무시해갖고 전쟁을 일환이 됐지만은 요사의 문화는 평화와 행복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고를 영역을 만들어주는 것이 문화입니다. 문화는 그 역사에 산 교훈입니다. 또 온고 치신보다 온고 창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날을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늘 모인 것입니다. 네, 맞아도 가만히 계세요. 내가 나이가 90이 넘어서 입력이 지워지니까 나의 양을 경청하시고 여러분도 각자 가서 여러분들의 일이 오늘 무슨 날인가를 여러 사람한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국이 탄탄치 않아서 내일 모레 4월 달에는 또 총선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것은 자유운 민주주의가 확실하게 뿌리를 내렸을 때 우리가 여러분이 탕평천 논리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건강하고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반석에서 우뚝 설 수 있는 민족성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요사이 선거를 앞두고 또 같은 후손들끼리 못된 버리기를 계속 써먹는데 평화와 전쟁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또 우리 국민을 해롱시키고 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절대 이런 마다대의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전쟁이 오고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폐가가 온다는 웃지 못한 연연세를 우리는 한두 번 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4월 초선 10일은 확실하게 여러분의 권리와 여러분의 의사를 반영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확실히 세계를 개폐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굳건한 투표를 꼭 의미합니다.
옳소! 그리고 요새 정당이 만해가지고 정당이 국민을 희롱해서 농락하는데 절대 그런 정당한테는 찍혀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그런 정당하게 투표를 꼭 해야 합니다. 4.4.5.2에서 그 태쳐서 흩어나버리는 못된 버리기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도 빨갱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요 빨갱이 잡은 도사예요. 여러분들 내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나라가 평화를 유지하고 대한민국이 줄뚝 설 수 있다면 그 빨갱이는 내가 가만 놔두고 한 100사람을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농담이고 여러분 굳건하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건성하시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반석에 우뚝 서도록 여러분의 4월 10일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영원무량 살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사고를 확실하게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을 확실하게 선언하면서 인사말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한국 시민사회단체 500개 시민사회단체 고종호 수석총재님께서 인사말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만장하신 시민 여러분, 항상 그 종을 내보는 날 되면은 날씨가 아주 쌀쌀해져요. 애도 아주 이것도 세시 풍속에 따라서 오는 기후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회와 한국아리랑 예술단이 개최하는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면서 11번째 개최하는 종을 대부름 아리랑 대공연 행사에 이렇게 만장을 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인사동 관광명소인 인사동 이 거리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시 오늘 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종을 대보름은 세시 풍속 명절 중에서도 정말 온 국민들이 즐기고 그리고 모든 그 전례 내려오는 풍습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날이옵시다. 오늘 저 둥근 보름달도 추석달보다 더 커요. 더 둥글고 더 큰 종을 대보름달이 1년 중에서 가장 큽니다. 부름도 깨고 우국 잡곡밥도 먹고 그리고 쥐불놀이, 사자 풍물놀이 뭐 이런 민속놀이가 많습니다. 유일신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가 지속되지 않는 한은 이런 행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목전에 다가온 총선을 아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총재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투표에 모두 참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선관위는 지금까지 저질렀던 부정, 그 많은 부정 사례가 있는 것을 반성하고 이번 선거만큼은 가장 공정하고 정대한 선거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선관위가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대만 선거를 우리 목전에서 얼마 전에 치렀고 세계가 보는 가운데서 가장 공명정대한 대만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 5천만 국민이 바라고 있는 대로 선관위는 가급적인 사전투표하지 말고 그리고 전자개표기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데 왜 해요? 그리고 전자개표기 이거는 범죄에 이건 악용될 수가 있고 부정의 소지가 많으니까 하지 말라는데 하지 마세요. 수개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가 끝나면은 투표함 옮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 겁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만 지키면은 대한민국은 굳건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자리를 잡고 지금 G7이 아닙니다. 사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미국과 더불어 세계를 우리가 주도해 나가는 선진 한국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준비한 자랑스러운 한국인 외에 이준상 회장님, 그리고 한국 아리랑 예술단 이정상 회장님, 그리고 나머지 그 임원들의 함께 하신 노고를 취하드리면서 오늘 축사의 말씀을 가늠합니다. 끝까지 오늘 함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시민사회단체 500여 개 단체 수석총재님 고종욱 총재님이었어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 기독교 우리 최고의 목사님,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이기철 목사님 오셨습니다. 박수 축사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민족은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문화민족입니다. 오늘 경월초 대보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이 대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날 첫 대보름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은 오곡밥을 먹고 또 봄에 나오는 새로운 그 나물 반찬으로서 이제 즐기는 명절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다달이 명절이 있어요. 1월달 정월, 또 2월달 3월달은 삼진, 4월달은 4월 초파일, 5월 5일날은 단오날, 6월달은 유두, 7월달은 칠성, 8월달은 한가위, 다달이 명절이 있어서 우리 민족은 이제 신라 통일시대부터 고려시대, 그리고 이조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원래가 노래를 좋아하고 춤을 좋아하고 흥겹고 즐거운 민족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대보름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야,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이기철 목사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야, 기독교가 하셨으니까 우리 대한 미륵 종불 백암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미륵 종불님께서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이런 곳에서 미륵종불이라는 걸 밝혀지게끔 안내까지 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은 밝게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초강대국되는 그런 시스템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뭔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예전에 카톡에 한 것을 갖다가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역사는 30억 년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높은 나라요. 몇천 년짜리들이 창조사기 환란을 일으켜 한낱 부스러기들이 잠시 살다가 가는 자들이 하늘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촛불부대들이 부족하니 촛불을 밝혀 하늘의 도움을 요청하나 그들 뜻대로 절 안 될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정작 기도 올리는 초들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 이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미쳐 돌아가니 잠시 왔다가 가는 자들이 욕심이 꽉 차서 하늘 무서운 줄 모르니 부셔버려야 온전히 돌아가겠네요. 한반도 역사는 30억 년이라 합니다. 포천에 있는 한탄강이 2억 4천 년,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이 2억 5천 년, 30만 년 전의 용암 흐름, 수백만 년의 화산, 몇천 년짜리들이 창조를 하며 사기를 쳐 그러니 공정분에 없어버려야 천선민족이오 깨어나라. 천선민족 신분증을 만들어 주려 하니 준비하세요. 한반도 역사가 30억 년이 담긴 한반도랍니다. 그러니 역사 책들을 불사르고 고소를 남산에서 20만 권을 불태워 버린 미국이 지시하에 일본이 그에 대한 대가가 응징될 것입니다. 세계 강대국 운운하는 그런데 강대국 운운하는데 그런데 미륵불이 한반도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한반도가 초강대국이 되는 지름길로 가고 있습니다. 소리 줄이는 게 아니라 길이를 좀 줄여달라고. 이제 다 됐어요.
천수민족이 초강대국이 될 겁니다. 준비하세요. 이런 것까지 지금 세상에 날아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는 편안하게 서로 화합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모든 면에서 힘을 화합해서 이민족이 민주주의 사상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힘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한 미륵전물 배감 선생님이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저기 남해성 이걸 나오세요. 저기 원로가수 대한민국의 최고의 국민가수 남해성 심사위원장님 축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축사하시라니까 세계에서 최고 명축사를 하셨어. 이분한테 배워야 돼. 남해성 한국의 국민가수 남해성. 야 한마디 축사하시라니까 3분 하시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자 남해성 국민가수님한테 뜨거운 박수 보내십니다. 자 이번에는 이호영. 야 나는 오늘 뉴스 듣고 깜짝 놀랐어. 뉴스에 이호영님이 돌아가셨다고 나오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 내 친구인데 나이가 70인데 이분은 국제효총재 한국효총재도 하시고 세계적인 유엔 산하기관에서도 지금 봉사하고 계셔. 그리고 부산 월드 엑스포 이번에 추진을 하셨는데 거기 전체 대장이요 상임 고문 상임의장님이고 이거 서포 범 시민 서포트죠. 나이는 70세 이호영님이 나는 돌아가신 줄 알고 아침 뉴스에 나오는데 이호영이 아니라 이호자 양자님이 41세 한살 작곡가님이 돌아가셨어. 고인의 명복입니다. 이호영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청문을 대보름 인사동 아리랑 진심으로 축하드립니까. 자랑스러운 이준상 회장과 또 이정상 회장 또 뭐 아리랑 예술단도 저희하고 같이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고문이고 저는 지금 현재 나라사랑 지키기 전국 회장을 맡고 있고 특히 저출산 고령화재단 전국 추진본부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투표를 꼭 하시고 부정투표 없애고 우리나라가 민주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우리 땅이 넓어져야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땅도 우리가 좀 많이 확보할 것 같다고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우리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게 또 소외된 계층도 어루만지고 서로 화합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다 열심히 서로 손을 잡고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로만 이렇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가수 권미라고 합니다.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